이번 주는 새 시작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주 보내신 분 많을 텐데요. 특히 입학을 하거나 새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. 학교 보낸 아이들 생각에 조마조마한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텐데요.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한지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. 놓치기 쉬운 우리 아이 건강 체크 지금 알려드립니다. 알레르기 비염은 특히 맑은 콧물, 그다음에 재채기, 코막힘, 그리고 눈가려움증 같은 증상과 연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. 어렸을 때는 콧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성인이 되니까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. 성장 과정에서 림프 조직 자체가 12세까지 많이 커졌다가 작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증상 자체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불을 빨거나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거나 습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단연 한 가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 없고 그렇게 하기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뿌리는 약이나 먹는 약에 부작용은 없을까요? 흔히 약국에서 구할 수 있거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상품 자체는 대부분 비강 수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자체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콧막힘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오래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코가 더 막히고 코가 더 붓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. 계속 쓰면 아무래도 점막이 오히려 얇아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부작용 자체는 굉장히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좀 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히려 비강 수축제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 효과도 특히 알레르기 비염에서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운동할 시간은 없고 공부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우리나라 청소년들. 100명 중 7명이 척추뼈가 휜 척추측만증입니다. 허리 아픈 건 거의 없었는데 물건 같은 거 집으려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더니 등 높이가 다르다고 엄마가 그러셔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. 통증이나 증상이 거의 없고 옷을 입고 있거나 어깨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을 구부려야만 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. 척추측만증은 성인이 되면 교정이 어려운 만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, 이 척추측만증은 아쉽게도 뚜렷한 예방법은 없지만 공부하는 틈틈이 스트레칭만 잘해도 도움이 되는데요. 특히 배나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. 이번 주말은 아이들 건강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건강 이야기였습니다.